철광만 보다가 제대로 된 사무실은 처음 보네. 많이 깨끗하지 여기는? 자리가 어디? 내 자리는 저기. 멋네. 여기가 내 자리야. 여기 뭐가 많아? 좀 공부하고 싶은 것들, 자격증 공부해놓은 것들. 아, 야 지금도 공부를 하세요? 어쨌든 취업이 됐잖아. 근데도 계속 할 필요성을 느끼는 거야 스스로가? 계속 뭔가 발전을 해나가는 게 좀 중요하다 생각해서 계속 공부해 나가고 있어. 워낙 안전에 대한 제가 관심이 많아서 자격증 공부나 설비 공부도 계속 꾸준히 해나가야 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어쨌든 공부를 하는 건 너무 좋고 진짜 모범생의 이미지지만 회사 시간에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놀고 먹는 느낌. 근데 이거를 회사에서 좀 많이 장려하는 편이에요. 오히려? 네, 오히려 제도로 취득 자격 장려금이라고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고 인증을 하면 자격증의 급을 나눠가지고 아무래도 장려금이죠. 와, 좋은데? 지금 나는 A급 하나 100만 원이랑 B급 하나 50만 원에서 총 150만 원. 너무 좋은 제도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발전 안 할 수가 없지. 그렇지. 우리도 애들이 잘 치면 조금 더 쳐주거나 이런 거 해주면 좋잖아. 그렇지? 애들이 잘 먹히고 그렇잖아. 아, 왜 출연료 많이 받으시잖아요. 아, 그래.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네네네. 오늘 열심히 했으니까 오늘 선물을 우리가 또 준비했어. 이거는 우리가 진짜 우리 기술이 총 집약돼서 진짜로? 너한테만 주는 선물이야. 뭔가 저 회사의 기술이 나단이한테 맞춰서? 뭐지? 어떤 건데? 금속 관련된 건가? 잠깐만. 뭐야? 왜 왜? 왜 왜 좀 실망하신 것 같은데? 총 집약된 결과물입니다, 여러분. 아, 수고하셨어요. 저 초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렇게 와가지고 뜻깊은 경험도 하고 갑니다.